잘 먹겠습니다. 장로님은 특별식 갖고 오셨네. 아까 사모님이 그거 들고 오는 거 봤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아주 음식이 아주 풍부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안 데려가줘서 그만. 그 말이 이게 정답이다. 안 데리고 가줘서 고마워. Where are you going? You bite your food. Hello, what's his name? Her name is her name? Uh-huh. Yeah. She's 9 months old. What's She was alone? No, just with me. Oh, yeah, it's so hot. Yeah. No. Look, there's one right here. Ah, 이 차 타고 가시는구나. 아이가, 아이가. No. 성희가 교회에서 끝났나? 지금 계단 타고 올라가시기 했구나. 아빠가 전화가 지금 소리가 꺼져 있나 봐. 이 화면이. 애들이 치팅으로 바꿔놨는데도 그러네. 망가져서 그래. 자꾸 떨어져서 그렇구나, 그게. 금방 이거 찍었는데. 안 찍혔네, 보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있지 않았어요? 오늘. 어디 한번 샥 또 올라가도 되죠? 여기 사택이니까. 아니, 정리가 안 돼. 아니, 정리 안 된 거는, 아. 얘가 여기 와 있네. 꼭, 그, 누구지? 제이슨네. 아, 아니에요. 이사 가면서. 저희 세 마리. 오, 그렇구나. 걔네들은 퉁퉁해. 되게. 오래된 애라. 아, 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이슨네가 맡긴 거예요. 아, 맡긴 거야? 확실하네. 그러면 여기 사택이 궁금했는데 2층이 이렇게 있구나. 아, 예. 예, 조영유 목사님네 공개됩니다. 어이야, 아이고 이쁜 사진들이 많네. 그냥 갑니다. 내 아래만 나만 보고. 아 이렇구나. 사택 그래도 아주 좋으네요. 딱 있어야 될 공간이 있으니까 좋으네. 밖에서 볼 때 2층에 그때 올라왔을 때하고 다르네. 아, 그래요? 그때 게스트룸 할 때는 이런 아늑함보다 저기가 있었어요. 갈게요. 이제 가시는 거예요? 집에? 우리 막내네. 아, 아이고, 미안해라. 얼바이. 아, 네, 양쪽에. 얼바이네. 가서, 거기 가서 좀 있다가. 조심히 가세요. 그래요. 밖에 또 볼게요. 네. 경희가 보면 좋아하겠다. 네. 아니야, 이거. 그래도 일단은 쳐놔. 그래서 혹시.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나갔어, 반이.